저는 서초탑 소속이고요. 우리 분당탑의 자아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의 지인이 1년 반 정도를 저희 남편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자 했는데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미안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오시니까 미안해서 저한테 토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할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A사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광고회사에 근무했었어요. 그러다가, 늦둥이를 40대에 출산을 하고 한 10년 정도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입학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잖아요. 경단녀가 된 거예요. 경력이 단절돼서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좀 알고 있었고, 이거는 이 정도의 제품과 종주국이 또 한국이라는 것,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거에 사실 너무 매력적으로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수 있겠네? 마음의 결단을 그때 한것 같아요. 30분 딱 듣고. 그리고 나서부터 스폰서님한테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콜마 B&H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했었어요. 거기도 제가 가자고 졸라서 스폰서님 모시고 가고, 분당 센터도 가고, 남편도 듣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년 정도 됐고요. 스타마스타 올해 이제 11월에, 상반월에 저희가 이제 3차, 유지를 끝내고 내년에, 로얄을 도전합니다. 정말 짧은 이기도 하겠죠. 4년이라는 기간이 길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가열차게 달려온 것 같아요. 저희 팀의 이름은 제가 드림팀이라고 지었고요. 드림이라는 건 이제 드리자, 꿈도 같이 이루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한테 1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지금 나눠주신 우리 사장님들은 꼭 임페리얼 가실 거라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업 설명이라고 돼 있어요. 사장님들이 보고 계시는 그 책자 있죠?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쓰고 있는 것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업 설명이라는 거는 저는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영어로 풀이를 하자면 쇼도 플랜이라고 하죠. STP라고 하죠. 근데 거기 P자에 제가 의미를 좀 넣어서 첫 번째는 쇼더 프로덕트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어떤 분들은 그냥 사업 설명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속된 말로 좀 사람을 좀 잡으러 다닌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STP가 될수 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쇼도 플랜이죠.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고, 우리 플랜으로서 내가 벌수 있는 돈은 얼마고, 비전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쇼도 플랜이고요. 세 번째가 저는 쇼도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5세대 애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플랫폼에 대해서도. 그리고 네 번째가 쇼도 파서빌러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정말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알려주는 네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플랜을 연습하기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처음에 딱 시작해서 해봐요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플랜을 들으시면서 쓰고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당황을 좀 덜하면서 그 시간을 잘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매주 제품 플랜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간단히 좀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렸고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설명을 일단 하실 때는 회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죠. 그냥 그런 거 저런 회사네라기보다 신용등급 AAA 그 매출 성장률 가히 뭐 대단하게 뭐 속도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국내 해외 그리고 유능한 경영자 박한길 회장님.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가치 브랜드 그건 저는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분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정말
고객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자동차 부품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원가 이해가 되고 가격 협상에도 뛰어나다. 면도칼 경영 아시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 직급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시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윤을 환원하는 철학을 갖고 있어. 고객의 성공이야. 본인들의 기업의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 개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회사이다. 그런 회장님이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대중명품 전략이죠. 저렴한 가격을 훌륭한 품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업체들, 물론 저희는 다릅니다. 다단계 네트워크에서 이미 뛰어넘어서 플랫폼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그냥 다단계잖아, 네트워크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회사 제품들이 보통은 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름 정도의 제품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타 회사 제품은 구름 밑에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어때요? 절대 가격을 지향했기 때문에 제품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 가격은 땅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을 없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고객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끔 대중명품이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고객들은 몰려온다. 실현하신 거잖아요, 회장님이. 그리고 반품률도 확인시켜주시고 0.2, 0.3% 정도밖에 안 되고 변동원가 최저 관리비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 원가가 47%? 그 정도 된다고 하죠. 원가가 대단한 거죠. 그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짜고 정말 꼭 받아야 될 돈만 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회장님께서. 그리고 보상 플랜, 수입 구조와 비전, 독특한 바이너리 방식이죠. 가입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상한선, 졸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느냐. 내가 월한 1억 정도 받으면 굳이 일을 매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자유거든요. 일만 하다 좋을 순 없잖아요. 버릇도 쓰는 자유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한 단계다. 글로벌 사업 원 서버 원 코드로 진출한다. 제가 첫 번째로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 뭐 미국 가서 새로 코드를 받아서 그 나라 스폰서하고 나하고 뭐 N분의 1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느 나라든 애터미가 진출해 있다 하면 그냥 바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매출도 나의 매출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연금 속 소득이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 승급 프로모션 쭉 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사업 설명을 하세요 이러면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후원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다 알고 있다 그러죠, 애터미를. 그런데 막상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건 좀 다르네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아자몰이라는 게 오픈됐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터치해서 정확히 플랜을 보여주되 이걸 하시면서 나의 태도는 어찌 돼야 되는지 첫 번째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나하고 우리 회장님이 항상 석세스 아카데미 마지막에 강의를 해주실 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죠. 저는 그게 그 석세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장님 강의를 들어야 뭐가 진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전하는 사람이 막 아주 뭐 방방 뜨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하고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자가 다른 거죠. 저 사람을 믿고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들게끔 내가 그만큼 많은 매력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하는 투, 뭐,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뭐, 깨끗하게 좀 하고, 냄새 안 나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애터미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교육 시스템, 본사 주간 교육,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 채널 애터미. 채널 애터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가서,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하지 마시고, 뭔가 질문이 들어오고 이 사람한테 내가 마케팅을 끝내고 나서 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직종이 비슷하거나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이걸 전달받은 계기가 비슷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내드리면 어때요? 그분도 공감대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채널 네트워크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부엌가 세미나 이런 것들을 회사가 한 라인으로 관리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저희들한테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다 각자 그룹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 비용도 저희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 컨텐츠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회사가 주관해서 이걸 저희한테 주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해라. 결국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런 세미나로 꼬리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오롯의 비전홀에 원데이 많이들 가시죠. 버스 대절해서 지난번에 한번 버스 그 터미널을 방불케 하는 그 오롯 앞에 그 주차장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가슴이 뛰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꼭 안내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원 중에 시티원이 교육부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사업설명하면서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보일러의 법칙. 시스템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버드 교수님께서 제3자나 전문가한테 이걸 말하게 하는 게 좋다.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해서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A는 스폰서예요. 그리고 B는 본인이고 C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모시고 B가 가는 거죠. 고객하고 약속을 해서 C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스폰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에디파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정말 바쁘시고 유능하신 분인데 어렵게 시간을 냈으니 예의를 갖추고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C를 A한테 거꾸로 프로모션을 하셔요. 와, 대단한 분이다. 건물주다. 보험, 명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C를 스폰서한테 프로모션 하지 말고 반대로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애터미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이 아닌 이상은 예의를 갖추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A의 역할은 90%가 되겠고 B의 역할이 10%인데 B가 이 진행이 될때 처음에 이제 A 인격을 약간 올려주고 C가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석하셔야 돼. 같이 앉아 계셔야 돼요. 너 들어? 나는 좀 전화 좀 하고 올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를 한 시간 정도의 이 플랜 시간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전화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중이 흐려지겠죠. 그러면 어렵게 시간 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옆에 앉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든지 긍정을 표시하는 그런 제스처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메모하는, 내가 정말 제대로 좀 듣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A의 설명 중 부족하거나 C가 거부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면 C를 대신해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는, 친구야, 남이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회장님 말투 있잖아요. 야, 돈 한번 벌어보자. 나랑 월 1억 벌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업이 정말 설명이 잘될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책자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여기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 제가 보충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1대1 사업 설명도 달인이 되셔야 돼. 꼭 초대를 하거나 스폰서를 대동해서 하기보다도 나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들은 하기를 바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설명할 사람, 그러니까 C, 모실 C에 대해서 간략하게 카톡으로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분이 약간 어때요? 생각을 하겠죠,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신뢰되는 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혼자 계시는 분인데, 남편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그 사람 굳이, 질문을 받아서 불편할 것 같은 얘기는 안 하게끔, 먼저 스폰서 공감을 좀 해주시면 좋고, 3개월 내에 30명 이상 솔로플러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초벌구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우리 고깃집 가도 초벌구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 여기 테이블에 와서 굽듯이, 일단 좀, 말랑말랑하게 이 사람 마음을 애터미에서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고서 스폰서를 소개하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20분 정도 내에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길게 1대1로 하거나 뭐 3, 4, 5 이렇게 3, 4, 5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중에 한 명이 부정적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긍정으로 왔는데도 그분 한마디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 맞잖아요. 회장님께서 280만 원짜리 카니발 타고 17명 모아놓고 내가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했을 때 누가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걸 믿었던 분들이 지금 12명까지 나와 있잖아요, 임페리얼이.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개개인들이 성공한 것도 대단하지만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플랜을 세워놓고 12명의 성공자를 배출한 거잖아요. 회장님의 꿈이 12번째 이뤄지는 그런 대단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언급해 주세요. 대리운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졸업한 분도 계시고, 마케팅을 할 때는, 어렵다는 느낌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나도 한번 할수 있겠는데? 라고 약간 애터미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다지 뭐 부풀리지도 말고, 진솔하게 열정적으로 전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죠. 후속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렵게 사람을 모셔서 설명을 다 끝내 놨는데, 그러고 끝났어요. 연락을 안 해요. 그럼 그거 왜한 거예요? 그죠?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예를 들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안으로 다시 전화하시고, 다시 방문을 하셔서, 제품 같은 경우를 써보니까 어떠세요? 라든지. 마케팅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다음에 또 언제 좀 만나서 처음에 마케팅 할때 헤어지기 전에 다음 약속을 잡는 게 우선이지만 혹시나 못 잡았다 그러면 내일 찾아뵐게요 하고 가셔서 그 사람의 느낌을 들으셔야 돼요. 제품을 잘못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플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게 있으신지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후속 조치를 꼭 하시고 헤어지기 전에 다음 약속을 정하는 거. 이거는 진짜 별을 5개를 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그 미팅은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저희 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에 언제, 그러니까 두 가지 대안을 주시고 하나를 고를 수 있게끔. 언제가 좋아라고 했을 때 대화 패턴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에 언제가 좋아? 그럼 이번 주 내가 좀 바쁜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다음 주에 월요일 수요 중에 언제가 좋아?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요. 하나 골라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얼떨결에 월요일은 좀 바쁘고 수요일은 괜찮아?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 정하는 것도 되게 이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5번 정도 듣게 하는 것이 목표다. 처음에 들어서 반응이 좋았으면 나 믿고 5번 들어보고 할지 말할지 결정하자. 한번 듣고 어떻게 다 알아. 이게 시스템 소득인데 3대까지 상속되는데 월 1억을 버는 일인데 어떻게 네가 한번 듣고 다 알아? 나도 10번을 들어도 몰랐는데 정말 저는 사실이에요. 제가 A사 사업을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10번을 들었는데 도대체 그래서 돈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제가 처음 했을 때는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질 않으셨어요, 강사분들이. 그냥 이걸 왜 해야 되고, 애터미 역사가 어떻고, 이런 쪽이 좀 치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이 저는 궁금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번다는 건지가 10번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5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듣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발이 빠르셔야죠.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애터미를 처음 이 사업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나만큼 절실하다, 절실하지 않다? 애터미에 관심이 없다? 있다? 없어요. 나만 그냥 흥분한 거예요, 나만. 내가 좀 반응이 좋게 왔는데, 내가 다음에 만나자면 당연히 만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여태까지 살아온 일상은 애터미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애터미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애터미를 생각할 수 있게끔 내가 계속 전해야죠. 만나거나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전화로 애터미를 하는 거는 금물이지만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정말 부득이하게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전화통화를 하셔도 되는 거고 다음에 또이 사람이 뭔가,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어떤 제안을 하셔야죠.
아, 또 다른 분 이런 너하고 비슷한 업종의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신데 그분의 또 강의가 또 있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사들에 대해서도 프로필을 다 아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먼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어떻게 어느 강사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겠어요?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한달 스케줄이 나오면 아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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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를 좀 안내해서 좋겠다 그럴 때뭐 굳이 뭐 강사가 뭐 대단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공을 들이고 싶다 하면 그 강사분하고 내 친구하고 맞겠다 아니면 이분하고 맞겠다 그걸 매칭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한달 스케줄이 짜야 돼 있어야 돼요. 한달 스케줄이 짜져 있으려면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잡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날 약속을 다음 주 초에 잡는다? 절대 성사되지 않을 거예요. 다들 바쁘기 때문에. 2주 전부터 체크를 하시거나 정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달 전부터 그분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센터를 모시고 오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야 될 거고요. 매일 플랜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폰서하고 예를 들어서 1대1로 만난다 그러면 세 사람의 날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 전날, 전전날 약속을 잡아서, 아, 약속이 안 됐어요. 아, 초대가 너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건 내가 철저한 준비가 안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전달하고 나서 후속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용 느낌, 감동, 불만사항을 들어줘라 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품 전달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피부 타입을 조금 아셔야 돼요. 피부가 너무 얇고, 그리고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스타일의 사람. 민감한 사람한테, 앱솔루트, 우리 앱솔루트 제품은 고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죠. 고기 안 먹던 사람이 고기만 계속 먹이잖아요. 그럼 배탈 나요. 설사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기능성 화장품을 써보지도 않고, 각질 제거도 안 하고, 수분도 엉망이고, 피부도 얇고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그 좋은 걸 쏟아부으면 어떻게 할까 놀라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제품 전달할 때 화장품 정말 잘 생각하고 전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했던 게 뭐냐면 김현숙 임페리얼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너무 좋은 화장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일주일 단위로 체험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힌트를 받고 일단 일주일만 써봐라 하고 이브닝 케어를 먼저 전달을 했어요. 근데 피부가 좋은 상태인 사람은 이브닝 케어하고 앱솔루트를 같이 일주일 써봐. 대신 네가 쓸 화장품을 딱 몰아놔. 요것만 써야 돼. 근데 써보는 거 부담 갖지만 이건 공짜로 써보는 거고 너한테 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는 이 화장품을 40대, 50대 또 건성, 중성, 복합성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해서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일지를 쓰고 네가 나한테 이 설문지를 써주면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지 부담을 주고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 해주면 제가 이제 선물을 하나씩 줬죠. 고마워. 그리고 괜찮았으니까 지금 쓰는 화장품 쓰고 나면 다음엔 이건 좀 써줘.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저의 고객 관리 리스트에 올라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함부로 전달하면 안 된다. 예민한 사람한테는. 그 과정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러시죠? 뒤집어지셨죠? 아, 죄송해요. 병원비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청구해 주시고 너무 죄송하니까 다른 제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일단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여자들은 화장품을 쓰면 뒤집어지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저는 그런 피부가 아니고 아무거나 발라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런 분들이 정말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풀어주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나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하더라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게 중요해요. 카톡으로도 하시고 지나다 들렀어요라고 뭐 매장을 갖고 계시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자유로운 분 같은 경우 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차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한테 일부러 전화해서 오늘 제가 일일 기사 해드릴게요 라는 멘트도 많이 달려서 모시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업을 안 했지만 그분한테 소개받은 분이 지금 팀장이 되신 분도 있어요. 1년을 제가 그분의 비 오는 날마다 기사를 해드렸어요. 비 오지 않는 날도. 그랬더니 그거에 감동해서 저한테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소비자도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제품을 전달했잖아요. 그분이 가입을 했어요. 또는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일단 앱을 깔아주잖아요. 가입을 할 때. 애터미 가입하시고 나서 바로 아잠을 가입해주는 거 아시죠? 그 통합 그 전환 대상이다 해서 그것까지 가입해주시고 앱에서 두개 뭐를 다 핸드폰에 깔아주시는 작업까지 하셔야 돼요. 그분이 긍정적일 때.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러면 요즘은 이런 게 있어요? 아잠을 괜찮은데요라고 까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멘트도 중요하죠. 이미 애터미 제품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앱에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좀 개업하셔야죠. 쇼핑몰 오픈하셨는데 한번 개업해볼까요? 그러고 카탈로그 설명을 해주시잖아. 그러고 나면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지금 한번 구매해보시겠어요? 해서 구매하는 거를 거기서 같이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매출이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본인 포인트 30만 되면 좌우에 이렇게 가입해서 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라는 게 이제 바로 핸드폰 하나로도 그런 후속 관리가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잘 된다. 그리고 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뭐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회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10년, 20년 안에 애터미 피크 될 거라고. 그때 성장하시라고 기억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한국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원일 뿐이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곳은 별로 없다. 판매 위주의 사업을 했지 5세대 애터미를 준비해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현장을 다니면서 물건 파는 거잖아요. 뭐 이게 물건 파는 거예요? 칫솔 900쿠션짜리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요? 물건 파는 거 아니죠.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현장에 나가셔서 응대하는 게 노하우가 쌓이셔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사업 결정 후 후속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시작을 했어. 이분이 저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팀을 이뤄서 제시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성공할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사업 성공할 때까지는 후속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보도 속에서 가상의 어떤 그런 건물주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직급을 같이 가시는 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겸손히 섬기시고 그분한테 신뢰를 주시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후속 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초기 3개월 사항을 안내하기라고 돼 있죠. 초기 3개월에 집중해서 사업을 한다. 여기 뭐133그 체크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속적, 정기적 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 다이어리, 초기 다이어리를 보면은 3개월 동안 정말 집중했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사업 설명을 하고 스폰서님하고 만나고 명단을 들추고 다닌 거예요. 시간을 압축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말다 하고 집중하지 않고 했으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내 명단이 250명 이상이 뒤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1년에 사업 설명을 할 것이냐. 2년에 할 것이냐, 3개월에 할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나는 내 사업의 속도가 날 것이다 생각해서 초기 3개월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분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은 들으시면서 전달도 하시고 스폰서님하고 대동해서 마케팅도 하시고 그 작업을 되게 많이 멀티플레이어로 하시다 보면 내 실력은 급속도로 성장해요. 안 하시기 때문에 실력이 안 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시고. 지금의 애터미는 저는 결단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도를 내셔야 될 시기예요. 이미 애터미는 알려져 있고 회원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품 좋고 괜찮다는 것만 알지 제대로 된 우리 팀에 와서 사업하세요라고 얘기하시려면 속도를 내셔야 된다는 우리 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석세스 세미나 참석 안내, 시스템 안내하기. 결국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석세스 세미나로 호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장님. 한 달에 한번 본사 직원으로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안첨만 놓으실 수 있다면 그분은 사업을 하는 가능성이 최소 50% 이상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일을 안 하시면 사업이 안 되죠. 다른 미팅은 다 오세요. 그런데 석세스 아카데미는 안 오세요. 모든 성공자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단 하나의 성공 조건이 시스템 참석이라고 하죠. 그 시스템의 꽃은 석세스 아카데미.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지 않고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없죠. 저는 거의 50번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 참석한 게 석세스.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하는 관계로 그것 때문에 한 번을 못 가고 제가 집에서 유튜브로 계속 봤던 그 빠지지 않았다. 절대 빠지, 현장에 절대 빠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다짐하거든요. 1박 2일 이제 다시 오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석세스 세미나로 골인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 일이 진행이 된다.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후원에 이제 좀 중요한 거몇 가지, 여기 시스템 가이드북에 있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가만히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가만이라는 거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 부지런해지셔야죠. 일주일 스케줄, 한달 스케줄. 만나지 않고,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뭔가 일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뭘 하시냐면 센터에 앉아서 오만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만이는 오면 만나서 이야기.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직급자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리로 모셔오세요. 이미 타성에 젖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물론 제가 스타마스터를 빨리 갔고, 아직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제가 더 많이 성장하지, 그러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파트너하고 끈끈해져요. 내공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가만히 꼭 하셔야 되고요. 혼자 보내는 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파트너 같으면 괜찮은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뭔가 힘도 나고 저 사람이 뭔가 거절했을 때두 사람이 같이 받기 때문에 부담도 줄고 그다음에 전화로는 약속만 하시고 대화는 얼굴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약속만 잡으세요. 그리고 물질적, 인적, 시간적, 정신적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먼데 가시지 마세요. 가다가 오다가 지치세요. 처음에는 내 근처 가까이에 그리고 좀 경제력이 있는 분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만만한 사람한테 먼저 얘기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내 말을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내 사업이 도움을 받아요. 그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왜? 뎁스라인을 구성할 때, 생당 때, 우리가 이제 좌우로 계보도를 형성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라인은 많이 내려가는데 우라인은 많이 안 내려가요. 좌라인을 먼저 가입하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사장님들 스폰서 라인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이더고 임페리얼이 얘기하셨잖아요. 두줄 사업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당연히 두줄 사업하는 거다. 스폰서 라인이라는 말 하지 마라. 계보도를 구축하실 때 좌우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 도움을 받아서. 근데 정말 부득이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스폰서님이 이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후원해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지만, 왜 한쪽은 내가 했는데 한쪽은 안 해주세요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보도를 구축할 때 좌측에 먼저 쭉 가입을 시키셔야 돼요. 시키시고 나서 내가 이 한쪽 라인에 공헌을 해야,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우측 가서도 할 힘이 생기잖아요. 또 내가 할지 안 할지 나 자신도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좌우로 막 벌려놓으면 내가 안 해버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두 줄을 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봐주지 않는 다른 쪽에 가입해 놓은 사람들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줄이 여러 줄이 돼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 곁가지에 달린 내,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설명하고 가입했을 때 계보도 구축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사업이 성장하려면 나의 열심히 하는 사람의 파트너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 설명도 하시는 거고
후속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다니고. 주변에 인맥이 어떤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해서 그분한테 또 가서 우리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끝까지 후원한다라는 거. 3개월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진짜 파트너가 안 나오면 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오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안 나오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개월 집중해서 사업자가 다 나왔었기 때문에. 자,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듣고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자, 플랜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 플랜 연습하고, 쓰기 말하게 하고, 매일 매주 제품 플랜 목표 정하고요. 회사 사업 설명 들으실 때이 부분을 나눠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후속 관리, 이렇게 사업 설명이 후속 관리하고, 제품 전달 후속 관리하고, 사업 결정하고, 후속 관리하고. 저의 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의 사업 설명은, 일단 처음에 제가, 스폰서님은 본업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걸 전업으로 결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도 제가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오시는 거예요, 9시에. 그러면 스폰서님 만나서 계속 같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명단을 열고 다녔죠. 이 사람 할 사람 아닐 사람. 근데 쭉 만나고 다니긴 했는데 가입도 정말 잘 시켜놨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입만 시켜놓고, 좋아, 애터미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만나서 가입만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쓸줄 알았던 거예요. 제품도 쓰고, 막 사업도 하고, 미팅도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기분이,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나만 바쁜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에 가입해놓은, 진짜 사업하고 싶은 그분의, 도도를 계속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많이 회원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너도 나랑 알아보자. 회장님 강의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전송하고 계속적으로 한 2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마음을 열더라. 그러니까 사업이 안된게 아니죠. 우리 사장님들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것도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꾸준한 루틴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모여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오늘 반짝 결과가 나와서 그게 롱런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겠다고 막 속된 말로 비전 완전히 꽉 차가지고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만 한다고 하다가 한달 있으면 사라질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열정적으로 나왔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인맥을 소개를 받으셔서 그분이 진짜 되어간다는 실제가 있게끔. 나만 열심히 한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게끔 계속 가입을 시켜 나가요. 뎁스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인맥을 계속 파줘야 그 사람이 힘이 나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 근데 요거를 많이 놓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뭔가 할것 같다 해서 그냥 거기서 그 사람하고만 후원을 하시잖아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맥을 빨리 봐주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파트너가 생기게 해줘야 이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고 실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을 나도 이 사람 밑에 파트너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사업 설명하는 것도 재밌고 후속 관리할 맛도 나는데 아무도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리고 요즘은 회장님께서 팀장을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직급을 먼저 가서 사업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팀장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게 팀의 우두머리인데, 그분은 맨날 혼자 미팅해 와요. 그럼 팀장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팀장님인데 맨날 혼자 오시네? 그럼 어떻게든 저분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팀원 한 명이라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인맥을 파야죠. 계속 파고 내려가서 그분의 밑에 사업 파트너든 제품을 쓰는 소비자든 계속 늘려나가지 않으면 이분이 힘이 빠져서 미팅에 왜 나오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아주 정말 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 내가 뭐 혼자 다녀도 나는 괜찮아. 1년을 혼자 다니는 분도 계시고 2년을 혼자 다니는 분도 계세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반드시 지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맥을 파서 파트너를 만들어 주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도 사업이 재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성장을 하겠죠. 그분 덕에.
좌에 계시고 우에 계시고 이분의 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이 됐다 그러면 판매사 둘이 있는 거잖아요. 좌우에. 저희 사업의 핵심이 그거죠.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맞아야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한쪽만 팀장이 우수수하게 있고 우측은 한두 명 있고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직급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좌우를 골고루 컨트롤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럼 내가 혼자서 안될것 같으면 스폰서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나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테니 스폰서님 나를 믿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스템에 참석해서 사업 설명의 달인이 돼야 되고 후속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스폰서한테 나를 먼저 검증해야 스폰서님이 나를 돕지 검증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분은 기분 좋으면 사업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러면 나의 파이프라인일까라는 의심이 생기죠. 우리가 물동이를 지어 나르는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쭉 물이 나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저 파이프라인이 아무래도 불안해. 언젠가는 고쳐야 될것 같고 상해서 막 녹이 쓸것 같고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계보도가 바로 그렇거든요. 나랑 같이 직급을 가는 그런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가셔야 여러분들 사업이 성장한다는 거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할 내용은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몇분 들어오셨나요? 와, 51명 들어오셨네요. 저를 한번 모르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김경암 사장님, 오미경 희망센터신가 봐요, 사장님. 그리고는 이제 비디오를 안 켜셨네요. 우리 김경암 사장님은 1차로 들어오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용기 있게 뭔가 물어보실 사람 분이 계실까요? 그럼 답변해 드릴게요. 손 들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있으셔요? 궁금하신 분들?